혈중 칭찬 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은하 영웅 전설이라는 소설을 아시는지 수백 년 후의 우주를 배경으로 은하 제국과 자유행성 동맹 간의 전쟁을 다룬 SF 대하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 한 명은 자유행성 동맹의 군인인 양웬리인데 그는 절대 지지 않는 전쟁 천재이자 아마추어 역사학자이자 나사가 하나쯤 빠진 듯한 게으름뱅이었다. 그는 기발한 전술로 매번 적을 저부수었지만 빨리 은퇴하여 연금으로 생활하기를 꿈꾸었다. 중2병 소년이 동경할 법한 캐릭터였다. 사춘기였던 나는 책을 몇 번이고 읽으며 양웬리의 나를 이입했다. 돌이켜보면 양웬리의 능력이나 태도만을 동경한 건 아니었다. 양웬리가 농담을 던지며 가볍게 승리를 거두는 장면에서도 쾌감을 느꼈지만 다른 장면에서도 나는 종종 마음이 우쭐해지곤 했다. 제발 전장에 나가주게. 자네는 무적의 양웬리가 아닌가. 소설 속 정치인들은 전쟁 영웅인 양웬리를 견제하여 청문회로 꼬투리를 잡으려 했는데 급작스레 적이 침입하자 태도를 바꾸어 양웬리에게 전장에 나가달라고 간청했다. 모두가 양웬리를 필요로 했고 양웬리는 뾰로도 간 마음으로 전장에 끌려나갔다. 나는 그의 능력을 동경하는 만큼이나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동경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절실한 반응들.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리에 나를 이입하는 것이 나의 쾌감이었다. 얼마나 인정이 고팠으면 그랬을까. 누군가에게 말하면 살짝 얼굴이 빨개질 법도 하다. 사춘기 소년이 거대한 히어로를 상상하며 초라한 자신을 감추는 것을 뭐라고 하겠냐만 머리로 이해하려 해도 부끄러움은 올라온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지점은 이후로도 중2병적인 인정욕구가 여전했다는 점이다. 대학교 때 교양 과목으로 문예창작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다. 교수님은 시조 시인이었다. 언젠가 시 창작 과제를 내주었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썩 괜찮은 시를 개출한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으로 향했다. 교수님은 제출 과제 중에 잘된 시를 파워포인트로 띄워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감성을 풀어냈다. 습작시를 하나씩 소개하며 이 구절 너무 절절하게 아름답대요 라는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수업이 끝날 무렵이 되어도 내 시는 소개되지 않았다.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시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찰나 교수님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가 있어요. 정말 너무 좋은 시예요 라며 장표를 넘기는데 나의 시였다. 기뻤다. 아니 부사가 더 필요하다. 정말 매우 굉장히 극도로 기뻤다. 일어나서 어깨춤을 추며 노래할 만큼 기뻤다. 물론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양웬리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최고였다. 중2 때 양웬리에 이입해서 공상으로 자유하던 마음을 충족받는 순간이었다. 학기가 끝날 무렵에 교수님은 나를 불렀고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본격적으로 시를 배워서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 내 재능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었고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나는 양웬리가 그랬듯이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해서 가는 거다 라는 뉘앙스를 보이려 겉으로는 무표정하고 시크하게 네 그렇게 하죠 라고 답했다. 그게 능력자니까. 진짜 능력자는 굳이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 안의 중2는 만세상을 외치고 축가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인정에 이끌려 시조를 배우고 문단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내 직업의 시작도
칭찬과 인정에서 비롯되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자 나는 여기저기 인턴십을 기웃거렸고 한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팅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선배들은 다들 풍기는 분위기가 남달랐고 나는 따라가려 발버둥을 쳤다. 아무것도 모른 채 왜 이리저리 카피를 쓰며 밀어붙이는 와중에 무언가 얻어 걸렸다. 광고주가 내가 쓴 라디오 카피를 선택했단다. 역시나 마음속 충이는 춤을 추고 있었다. 만세! 나는 재능 덩어리일지도 몰라. 난 광고에 재능이 있나 봐. 나는 우쭐해졌고 그 우쭐함에 이끌려 광고판에 들어서게 되었다. 나의 일은 인정의 길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칭찬해주는 무언가를 계속 따라다녔다. 나는 칭찬에 굶주렸다. 대단한 사람이고 싶었고 칭찬은 나의 대단함을 입증해주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길 바라면서도 대단한 사람이길 바라는 내 마음을 몰랐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일한다고 남에게 말하고 다녔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아니었다. 칭찬이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모르는 채 나는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어 갔다. 연차가 쌓여가며 칭찬이 말랐다. 젠장, 더 열심히 해야 해. 스스로를 채근하며 열심히 일했다. 노력했다. 그런데 안 됐다. 칭찬은 줄어들고 간혹 시니컬한 상사와 일할 때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늘어났다. 인정과 칭찬이 줄어들면서 칭찬 중독은 칭찬 금단으로 나아갔다. 칭찬 금단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의미다. 칭찬의 문제를 넘어서서 복합적인 부분이겠지만 추후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자. 간접적으로 칭찬을 들으면 의심을 했다. 이번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훌륭해. 이렇게만 가자. 팀장이 나를 칭찬해도 나는 그 칭찬을 믿을 수 없었다.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내가 의기소침해하니까 가짜는 아이디어를 두고 괜히 칭찬을 하냐. 나에게 미안한 감정을 칭찬으로 해소하려고 하냐. 감정적 지지가 필요한가. 본인도 칭찬을 받고 싶어서 저러나. 칭찬을 베풀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냐. 마음이 비뚤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칭찬을 바라고 있었지만 어떤 칭찬도 믿을 수 없었다. 칭찬으로 살아가다 칭찬이 끊겼을 때 나는 삽시간에 쪼그라들었다. 지난날의 칭찬 중독은 무엇이었을까?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다. 칭찬이 없으면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여기고 있기에 남의 칭찬으로 스스로의 초라함을 부정한다. 이 지점이 나다. 양매니의 흉내를 내려하는 중 입병인 나. 오래도록 쉬면서 겨우 나는 내 안의 양매니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나에게 나는 무엇을 해줘야 할까? 칭찬에 무심해지는 연습을 해야 될까? 아닌 듯하다.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할지라도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이 답일 수 없다. 적당한 수준의 탄수화물을 유지해야 한다. 남들이 그러하듯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칭찬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칭찬의 양이 널뛰는 게 문제다. 나는 혈중 칭찬 농도를 적정선으로 맞춰야 한다. 밖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아봤자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밖에서 칭찬을 바라는 한 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기 위해 계속 내 스스로를 학대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칭찬한다. 우쭈쭈쭈 더가 잘한다 잘했어. 설거지를 제때 끝
끝내놓은 나를 칭찬하고 고양이와 하루 30분 놀아주는 나를 칭찬한다. 수건을 결대로 맞춰 정리하는 나를 칭찬하고 매일매일 수영장에 가는 나를 칭찬한다. 업무 칭찬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종류를 다양하게 넓힌다. 유치한 말장난 같지만 나의 내면은 이미 유치하다. 겉은 자랐지만 속은 전혀 자라지 않았다. 중2병에 맞는 방법을 찾을 따름이다. 내 안의 양 웬일을 조금씩 내려놓은 연습을 한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시크하게 답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즐기려 노력한다. 멋있어 보이는 대답이 아니라 솔직한 대답을 한다. 그치? 나 칭찬받을 만했지? 칭찬 더해줘 라는 식으로. 아, 역시나 글로 옮기려 하니 부끄러워진다. 이 부끄러움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멋진 나를 보여주는 것을 줄이고 솔직한 나를 드러내려 노력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 스스로의 인정 욕구에 대해 이해하고 그 욕구를 적정한 선에서 충족시켜 주려 노력하는 나, 그런 나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나를 칭찬한다.